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겸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고액 환급 발생 시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시기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병의원 건물을 매입하시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시게 되는데, 지불한 부가가치세 중에 과세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원 초기에는 워낙에 고가의 의료기기나 혹은 건물들을 구매하시기 때문에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수준으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의 환급 발생 시몇 가지 필요 서류와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2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신고와 함께 계좌 신고를 하실 수는 없으시고, 국세 환급 계좌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증빙 서류를 요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나 통장 거래 내역 등 대금이체 증빙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환급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보상 판매라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중고 의료기기를 영업사원에게 공급을 하시고 새 의료기기를 할인받아서 공급받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중고 의료기기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매출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아니었을 때 중고 의료기기를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계상을 하지 않거나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세법상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말씀하는 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서 매출로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세금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중고 의료기기를 매출로서 계상을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매출 세액이 증가를 그만큼 하게 되는데요. 새 의료기기는 할인전 가격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을 지불하고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세액이 증가한 만큼 매입세액이 증가를 함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그 종전과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병원의 매출로 증가를 시킨다라고 하셨을 때는 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할인전 가격을 적용해서 지불을 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구성할 수 있는 매입 또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필요경비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종합소득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보상 판매나, 이렇게 할인돼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의심을 좀 피하기 위해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세무적으로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용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